이렇게 전원생활,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줄 미처 몰랐다. 내가 자랑을 너무 많이 했나. 지난번에 올린 강화도의 좋은 점이라는 영상이 그렇지 않아도 전원생활의 꿈을 가슴 한켠에 숨겨두었던 분들의 기대감을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게 아닌가 싶다. 과장 조금 못해서 말이다. 이쯤에서 이 열기를 식혀야 할것 같다. 나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다. 삶이란 균형이 있어야 한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난 강화도에서의 삶, 전원주택의 삶을 무작정 두둔만 하진 않겠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생활, 전원주택의 일상을 신랄하게 디스해보겠다. 그 로망에 찬물을 끼얹어 볼까 한다. 겨울에 춥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기로 한다. 전원생활에 의문을 던질 만한 첫 번째 이유. 벌레나 각종 해충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1년을 나는 데 있어 여름도 겨울 못지않다. 겨울은 추워서 고생이긴 하지만 벌레라는 존재는 거의 잊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여름을 회상해보건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지 않는가? 그럼 따가운 햇볕과 선선한 아침바람을 맞이함과 동시에 창틀에서는 밤새 객사한 놈들의 사체들을 목도하게 된다. 정말 새카맣다고 해야 맞을 정도로 거의 무덤을 방불케 했다. 아침마다 진공 청소기로 흡입하기에 바빴다. 어린 조카들 놀러 오면 현관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데 그때마다 방충망 닫으라고 소리치는 게 일이다.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대낮에 한바탕 그러고 놀다 가면 한밤중엔 그놈들이 방충망 안쪽에 달라붙어 언제라도 우리 쪽으로 날아들 기세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대부분 깔따구나 하루살이 애들이다. 그나마 걔네들은 양반이다. 밤에 잠자러 방에 들어가는데 방문 바로 앞에서 딱발 100만 개 달린 그 벌레, 바로 돈벌레가 서프라이즈를 선사한다. 보는 순간 소름 돋게 만드는 대표적인 놈 아닌가. 속도는 어찌나 빠른지, 그 빠른 속도로 기어가는 거 보고 식겁한 뒤로는 하수구 소독과 함께 구멍 빈틈은 죄다 실리콘으로 다 막아버렸다. 실제로는 해충이 아니라 다른 놈들 잡아먹는 익충이라고는 하는데, 암튼 그 뒤로는 좀안 보이는 듯하다. 바베큐 시간은 참으로 낭만적이다. 아무 고기나 구워 먹어도 맛있어지는 게 전원주택의 바베큐이다. 하지만 여름엔 모기들과 싸워야 한다. 아이들과 있을 땐 기본적으로 팔다리에 모기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려줘야 한다. 이것들이 불빛을 보고 몰려들기에 머리 위 외부 조명이라도 켜는 날엔 그야말로 장관을 구경하게 된다. 한 번은 밤에 현관문을 여는데 콩쥐, 팥쥐에 나오는 두꺼비 한 마리가 떡하니 지키고 앉아있더라. 태어나서 처음 실물 영접이었다. 혹시 본적 있는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대체 어쩌라는 건지. 난그 녀석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 지난 영상 댓글에 전원주택에 사시는 한 구독자분께서 개구리 출몰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우리 집 마당에서도 잦은 일이다. 특히 청개구리 녀석이 그렇다. 정원에 물을 주려 호스를 꺼내려 하면 밤새 숨어있던 한 놈이 그 촉촉한 공간에서 튀어나온다. 개구리는 돈벌레 같은 존재감을 주진 않는다. 개구리는 사실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는 것보다는 밤새 울어대는 게 문제다. 지금도 울고 있다. 난 솔직히 모르겠다. 그 소리가 정겹고 좋았다. 그런데 중장년층 어르신들은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란다. 아, 뱀은 본 적이 없다. 다행이다. 우리 마을엔 나비 두 마리가 있다. 나비야, 엄마와 새끼라고 하는데 새끼는 순놈인지 암놈인지 모르겠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놈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쥐나 뱀은 죄다 잡아먹는다 하더라. 마을의 보안관 같다고나 할까. 진짜 쥐한 마리, 뱀한 마리 본 적이 없다. 이쁜 짓을 하고 다녀서 그런가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던져준다고 한다. 우리 집 바베큐 파티 할 때도 슬그머니 옆들로 들어와서는 데크 밑에 앉아 그릴 쪽을 쳐다보더라. 진짜 능글맞은 표정이었다. 굽던 고기 몇점 던져주니 배를 채우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래서 그런가? 두 마리 다 뚱뚱하다. 두 번째, 잡초는 정말 왼수다, 왼수. 말 더럽게 안 듣고 거짓말만 하는 학생에게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벌을 줬는데 다음날 또 거짓말, 그 다음날 또 거짓말. 이 잡초들이 그렇다.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뽑아도 또, 뽑아도 또. 아버지 흰머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한여름엔 잠깐 방심하다가는 정말 덤불처럼 자라는 놈들도 있다. 이 잡초 존재 여부가 부지런함의 척도, 지표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부지런함과 집요함으로 이놈들의 번식력을 억제해야 한다. 내 텃밭에서, 내 정원에서 이놈들이 기지개를 펴는 꼴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특히 잔디 사이로 삐져나오는 놈들은 은근 스트레스다. 솔까, 다른 건다 즐길 수 있다지만 잡초를 뽑는 순간은 정말이지 싫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멀칭도 하고 제초제를 뿌려 해결하는 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100% 해결은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참고로 타겟 시즌이 가까울수록 거름, 퇴비 냄새와도 친해져야 한다. 며칠 동안 창문을 닫아둬야만 하는 시기가 간헐적으로 생긴다. 옆집에서의 화생방 훈련이 끝나면 이제 뒷집 차례다. 지금쯤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마당 한켠에 거름, 퇴비 포대가 착착 쌓여있는 걸 볼 수 있다.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시기엔 잠시 동해 쪽으로 피신하기를 추천드린다. 어차피 다 뿌려야 할 놈들이다. 어쩌겠나. 언젠간 내 후각도 무뎌지겠지. 그 덕에 작물들 잘 자라는데 이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다. 세 번째, 모든 걸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원주택은 관리비가 없다. 기쁜 소식이다. 근데 바꿔 말하면 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된다. 내가 바빠지고 내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집주인이고 곧 경비 아저씨다. 일이 터지면 인력을 부를 수는 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게 된다. 집안일에 인건비를 쓴다는 게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하는 게 죽어도 싫고 일을 고생이라 여기는 사람은 전원주택 포기해라. 이건 단호히 얘기할 수 있다. 내가 공구리 치는, 시멘트 바르는 일까지 할 줄이야. 다행히 내가 이웃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노동력 품앗이가 가능하다. 내가 잘하는 재능을 기부하고 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도 있다. 최소한 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한다면 사다리 잡아줄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사 온 지 1년 동안은 무료 AS가 되니 잊지 말고 건축주를 부지런히 괴롭혀 하자는 꼭 수리받길 바란다. 보너스로 한 가지 덧붙인다. 몰라도 될 이웃집 사정을 저절로 알게 된다. 무슨 말이냐고? 재밌는 게 정말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 줄 알게 된다는 말을 실감한다. 일부지만 나름 사생활이 자동으로 공개된다. 아파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알지만 일거수일투족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 하지만 이곳에 있으면 그 집의 자산 능력도 나름 지 맘대로 파악할 수 있다. 어차피 다 비슷한 가격의 집들에 들어와 살고 있으며 마당에 있는 MR을 보며 나름대로의 수준을 가늠한다. 누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손님이 왔는지, 또 며칠 머물다 가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등이 자동으로 모니터링 된다. 며칠 전 우리 댕댕이 대소변을 위해 평소 아침보다 조금 일찍 마당에 나갔다. 마침 나와 계시는 옆집 어르신을 대면했는데 어르신 왈, 오늘은 30분 일찍 나왔네 하시더라. 이 정도다. 자, 결론이다. 이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전원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올라오는데 좋다 나쁘다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다. 내 영상 댓글에도 간혹 전원생활을 폄하하는 글들이 달리곤 한다. 한마디 하고 싶다. 이곳에 왜 오려 하고 왜 왔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온 거 아닌가. 벌레가 좀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고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도 유익한 공간이라는 거다. 왕, 전원주택 살아보니 벌레가 많아요. 못 살겠어요 하고 징징댈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란다. 벌레와의 동행이 싫다면 요즘 너무 잘 나오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된다. 벌레, 곤충, 동물 어차피 가까워져야 하고 또 무심해져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서울 살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 체증이었다. 1분이면 갈 거리를 10분 걸려 가야 했다. 양재 쪽에서 남부 순환로를 타고 구로 쪽으로 갈 일이 많았는데 어디가 순환인가. 도로를 바라보면 내 혈관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 그런 걸 잊고 살게 된다. 거리상으론 분명 더 먼 곳이지만 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해지나 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다. 편의점 마트 한번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 내가 이전 영상에서도 편의시설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정착하길 권했다. 그래도 산과 밀집 지역과 함께하는 도시와는 다르다. 허나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즐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시골 라이프고 이게 전원 라이프다. This is the country life.